네, 여러분. 스페셜 특강의 파트 1 압축 특강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1강이잖아요. 우리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교재를 보시면 맨첫 번째 부분을 딱 펴시면 오늘 유닛 1, 2, 3, 3개 하겠습니다. 우편 파트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 우편 파트에서 첫 번째 접수에 관한 글들입니다. 자, 접수에 관한 내용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대면 업무가 시작이 되니까. 자,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부터 시작했었어요. 뭐죠, 이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ow may I help you? 그죠? How may I help you?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 여러 개 암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와서 고객이 뭐라고 한다고요? 뭐뭐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I would like to 동사. 뭐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I'd like to send this letter. 혹은 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일각에서 뭘할 거냐 하면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책을 훑어보셨을 거고, 저랑 같이 빠르게 어떤 것들이 있었고, 뭐가 포인트였는지를 짚어보면서 기억을 해보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단어장을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단어장을 주요 표현만 요렇게 옮겨봤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를 다 쓰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책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렇게 뜻이 먼저 나오게 고친 것뿐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편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뭐가 있어요? 편지, letter, 그리고 mail. 그죠? 근데 이 mail 같은 경우는 동사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했고, 편지를 보내다 하니까 편지를 보내다, 발송하다에 관련한 단어들도 배웠죠. 예를 들면 편지를 보내다 기본적으로 포스트가 있어요. 근데 포스트는 블로그에 게시한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편지를 보낸다라고 했으니까 메일도 동사고 포스트도 동사인데 명사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랬던 복잡한 표현들을 요거를 보면서 지금부터 다시금 새겨볼게요. 자, 편지를 뜻하는 것들 메일, 레터 있었습니다. 요게 만약에 letters라고 돼 있으면 편지들 아니면 문자라는 뜻이었죠. 문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소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parcel package입니다. parcel package. 이 글자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하늘색 표기가 된 거하고 노란 표기가 된 글자들이 보이실 거예요. 노란 단어는 필수 단어입니다. 100% 사용하고 있는 필수 단어고요. 그리고 동의어 정리도 했잖아요. 동의어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늘색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 글자는 모르면 안 돼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 머릿속에서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하늘색 글자는 보고 나서, 아, 이거 무슨 뜻이었지? 이거 여기에 적용해도 됐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포는 parcel package였어요. 붙이다, 발송하다. 요 단어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붙이다, 발송하다, 배송하다, 보내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똑같이 발송을 하다 아니면 보내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ship은 뭐고, send는 뭐고, dispatch는 또 뭐고 이렇게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거 지금 내가 잘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붙이다, 발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편지를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편지를 붙이다 할 때, mail, post 가능해요. 그리고 send, 보내다죠? send a letter, send a mail.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보내다가 돼요. 근데 send 다음에 목적으로 돈을 쓰면 무슨 뜻이 돼요? 돈을 붙이다니까? 송금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아무튼 보내다, 발송하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hip은요, 배에 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어디다 보낼 때 혹은 어떤 우편물을 보낼 때 아무튼 어디다가 실어가지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ship도 싣다라는 의미로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게 발송이라는 의미의 ship 동사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발송이라는 의미로 shipping이라는 동명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발송물이라는 뜻으로 shipment가 있었죠. 자, dispatch 뭐였어요? dispatch. 이거 언론사 이름 아니에요. 그죠? dispatch 하면 발송하다 있는데
이 디스패치는 그냥 발송이 아니고 급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급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낸다라는 뜻으로 동사는 다 사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좀 빠르게 붙인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포함하고 있는 게이 디스패치였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봅시다. remit, 원래 송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송금하다인데요. 이것도 역시 보내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이 send나 ship처럼 말이죠. forward 무슨 뜻이에요? 앞쪽으로란 뜻이죠. 이 목적지가 for 아닙니까? for. 목적지를 나타내는 게 for이에요. 그리고 word는 방향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ward 하면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orward는 어디를 향해서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 서비스 중에서 forwarding service라고 있죠. forwarding service가 뭐예요? 주소가 바뀌었을 때 어느 특정 주소로 보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warding service 할 때가 forward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사로 보내다, 발송하다의 대체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consign, 할당하다는 뜻이죠? 요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약을 하다, 위탁을 하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con이라는 건 함께고 sign은 서명을 한 거예요. 함께 서명을 했으니까 계약서 한 장에다가 내 이름 쓰고 상대 이름 쓰고 해서 악수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다, 위탁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을 계약 상태로 놓고 내가 위탁을 했으니까 우편물을 보내주는 위탁을 하겠죠. 그래서 우편 업무에서 컨사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우체국에 우편물이 할당되어서 그걸 위탁관계로 가져서 보내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우리 그래서 우체국 홈페이지를 이 본문에서 배웠었는데,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금, 위탁, 판매 할 때도 컨사인이라는 동사가 들어갔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단어예요. transmit. 이것도 전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송하다. 근데 이거 역시 보내다, 발송하다의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 단어들이 없으면 이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로 보내야 된다, 발송한다는 이 노란 글자예요. 그리고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배송 중이다. 배송 중을 의미할 때는요, in transit. 이거 명사거든요. 그래서 옮겨가는 중,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in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go out 하면 밖으로 나가 있는 거죠. go out, 밖으로 나가. for, 뭐뭐 하기 위해서 delivered. 그러니까 배달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배송 중을 의미할 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배송 말고 일반적으로 배달하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보려다 보니까 deliver, 배달하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배달이 뭐예요? 우리 어플에서 음식 시키면 배달 오죠? delivery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deliver이라고 하면 픽업을 해서요. 물건을 픽업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deliver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배달해 드립니다라고 할때쓸 수가 있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 딜리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요게 우리가 이제 학습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었어요. 선생님, 왜 딜리버가 답이 안 되죠? 그 딜리버는 직접 가지고 배달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요걸 맥락에 따라 잘 쓰셔야 됐어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쓸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딜리버는. 그래서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졌어요. 자, 그래서 딜리버는 배달합니다. 딜리버 다음에 소포, 이렇게 하면 소포를 배달합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아니면 I have, 저는 하고 싶어요. I'd like to have, 하고 싶어요. My parcel, 제 소포가 delivered. 그러면 어때요? delivered 하면 수동이 되죠? 배송되도록 하고 싶어요. 이건 또 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딜리버가 게리지 학습지에 등장을 하는데, 요때 요거 중요했었어요. 직접 가지고 배달을 하는 거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을 잘 파악하고 사용을 했어야 됐어요. 자, 소포를 찾다 봅시다. 소포를 찾다. pick up 쓸수 있죠? pick up.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claim 쓸수 있죠? 권리를 주장하다. 청구하답니다. 그래서 보험 업무에서 클레임은 뭐예요? 보험금을 청구하다. 근데 우편 업무를 할때 소포를 맡긴 걸 찾으러 왔을 때도 나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레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편 업무에서는 소포를 찾답니다. 픽업도 소포를 찾다고요. retrieve가 뭐냐면 원래는 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회수하다. 자, 그쪽에 맡겨둔 게 있으니까 내가 회수를 하는 거죠. 원래 내 거니까. 그래서 retrieve도 대체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get이나 draw가 이 상황에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쵸? get은 얻다잖아요. 얻다. 자, 저는 지금 제 소포를 가지러 왔는데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가지러 왔다. 라는데, 요 노란 글씨가 없어요. 그리고 get은 보기에 있다. 그러면 get 체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draw는요. draw는 이끌다라는 뜻이죠. 질질 끄는 걸 draw라고 해요. 자, 펜을 대고 drawing 하고 있어요. 그죠? drawing 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ithdraw는 뭔가를 가지고 끌고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금고를 끌고 나온다, 서랍을 끌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금하다, 인출하다 이런 단어로 금융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 withdraw나 draw나 똑같아요. draw는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우편 업무에서 소포를 찾으러 간 상황에서 draw를 쓴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저쪽에 있는 많은 소포 더미들 중에서 내걸 가지고 오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끌고 나올 때 소포를 찾다. 대체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Pick up, claim, retrieve. 요거 꼭 암기를 하시고, 얘네가 없는 상황에서는 요거 정도는 쓸수 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편 요금을 나타내는 단어 봅시다. 요금을 나타내는 단어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Postage. 왜냐하면 우편 요금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 포스티지에서 age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요거 나이 말고 자 뭐뭐와 관련한 것들이라는 뜻이라고 배웠어요. 뭐뭐와 관련한 것들. 포스트는 발송이잖아요. 우편물을 보내는 거. 그래서 우편물을 보내는 것과 관련한 요금을 뜻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명사가 있고요. 뒤에 age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요금이요. 예를 들면 저 뒤에 또 나올 건데요. freight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 freight가 아마 unit 2인가 3인가 아무튼 거기에 등장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공 우편을 나타낼 때 air freight 이런 단어로 여러분이 이제 exercise 2에서 문제를 푸셨을 겁니다. air freight 항공 우편 가격인데요. 여기서 air를 딱 빼면 freight가 뭐예요? 운송이라는 단어예요. 운송. 플라이트 날아가는 거 아니고요. 프레이트예요. 그래서 운송이라는 단어예요. 운송이나 운송료를 뜻하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여기다가 에이지를 붙여요. 포스티지처럼. 프레이티지. 그러면 운송료라는 뜻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이지가 붙어 있으면 요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포스티지. 우편 요금을 나타내죠. 그래서 가끔 우편 요금이니까 우표 요금을 얘기할 때, 우표를 얘기할 때도 간혹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fee 요금이란 뜻이고요. rate는요. rate는 비율이란 뜻이죠. 그래서 구간별 요금을 뜻합니다. 이것도 요금이죠. rate. 구간별 요금이에요. charge는요. 부과하다 혹은 부과금 혹은 청구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과하는 요금을 뜻하고요. fare는요. 운임이라는 뜻입니다. 운임료. 운임료. 요거는 책에 없어서 동의어로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fare, 운임료. 자, 그래서 운임이라는 거는요, 직접 무언가를 탑승해서 가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버스비, 아니면 뭐 지하철비, 이런 거 얘기할 때 fare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얘기할 때요 뒤쪽으로 갈수록 단어들이 거리가 멀어요. 저 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멀어요. 자,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요. 유닛 1의 대면 접수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면 접수에서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편 서비스의 이름들을 좀 암기를 했었죠. 우편 서비스 봅니다. 이걸 뭐뭐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죠. 자, I'd like to send this parcel. By EMS. 이렇게 하면 EMS로 보내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었는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보낸다라고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어요? By였어요. By를 사용을 합니다. By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By가 없으면 with, through, via 가능했어요. 그래서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 보기에 보면, 얘네들이 다 써져 있다. 그러면 다 되는 애들 중에서 안 되는 애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애는 여기 없는 애가 하나 들어가 있겠죠? 제가 이거 비슷한 문제에 콘동대라고 일부러 through가 아니고 thorough라고 적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문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니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뭐뭐를 수단으로 하면 by고요. 자, 매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with, through, via 가능했습니다. 집배, 택배 서비스를 뭐라고 하느냐. 집배가 뭐예요? 집, collect 하고요. 배,
delivery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ollect and deliver 이라고 하면 집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걸 이제 택배 서비스라고 표현하면 날라주는 거죠. 그래서 courier 혹은 영어로 요즘 많이 쓰는 이제 신세대 언어 carry를 써서 carrier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courier가 전통적인 이 굳어진 표현이라서 요게 왔고요. carrier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collection and deliver 명사 형태로 쓴 겁니다. 이렇게 집배라고 하고요. 집배원이 영어로 뭐예요? postman, mailman, 가끔가다가 messenger라는 단어도 쓸 수 있어요. messenger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집배원 이 단어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집배원이 택배도 날라주거든요. 그래서 courier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postman, mailman, messenger, courier 다 가능했어요. 자, 보통 우편을 뜻하는 단어, 보통 우편은요, regular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regular mail 하면 보통 우편인데 그에 준하는 표현들 보면 ordinary, 평범한이란 뜻이죠. ground mail이라고 해도 보통 우편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surface mail 이것도 보통 우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원 같은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왜 얘가 보통 우편이 됐느냐 이런 것들 설명드렸었어요. 자, 속달을 나타낼 때 express 이거랑 비슷한 단어 있죠. expedite라는 단어 있는데 이것도 속달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달, express, expedite, priority, 우선 우편, special mail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 우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속달 우편에 준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죠. 자, 국내 우편이 domestic 하면 국내의란 뜻이고요. inland, 영토 내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보험에 가입된 우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insured mai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등기 우편이요. registered mail이라고 하죠. register 등록하다 라는 뜻이니까 등기 우편 register mail 자주 나오는 거고요. 해외 국제 나타낼 때 overseas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international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해외로라고 얘기를 할 때 abroad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 정리를 좀 해봤고요. 표현 여기서 중요했던 것들 봅시다. 자, 대면 접수할 때 어떤 동사들을 쓰는지 봅시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할 때 그 돕다라는 단어가 help만 있는 게 아니었죠. 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assist, 뭐 많이 쓰니까 help 노란 글씨인 거고 assist 많이 써요. support나 aid 같은 경우도요. help보다 훨씬 더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how can I help you 대신에 how can I assist you 이렇게 표현하거나 how can I support you 하거나 how can I aid you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는 얘기였죠. 자, 아니면요. give a hand, 손을 빌려주는 거예요. lend a hand, 그래서 lend a hand, give a hand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도와드릴까요? 말고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있죠. 그 업무 지원을 나타낼 때 process, proceed, go도 돼요. go, 진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go에, 그죠? 가다니까, 진행하다. look to, provide, 그리고 inform. 요거 역시 업무 지원할 때 쓰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뜻은 이제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업무 요청을 할 때 뭐뭐 하고 싶습니다. 뭐뭐 할래요. 하게 해주세요. 뭐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애들이었죠. 그래서 want나 would like to, need, please 뭐뭐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거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wish나 또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 뭐 아니면 뭐뭐 하도록 할 때 to 동사원이 많이 쓰죠. 그다음에 go with. go with 사용할 수 있어요. go가 진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with 다음에 업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go 진행하다 with 업무. 어떤 업무를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를 밝힐 수가 있어요. 다음에 배송 옵션 얘기할 때요. which service do you prefer?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which service do you want?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which service do you need, 필요로 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which service 자리에다가 which method, 어떤 방식을, 아니면 which shipping method, 어떤 배송 방식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우리 지문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which service나 method, 방식이나 option, 선택이나 prefer, 선호하다, 아니면 would like, 뭐뭐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choose, 선택하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 다 뭐였어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가 뭐였어요? 이 빈칸 자리에다가 How can I 돕다에 해당하는 거
aid나 support나 help나 이런 assist 이런 애들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with 업무가 등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고 싶습니다는 뭐라고요? I'd like to. I'd like to send my package. 아니면 I'd like to pick up the packag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뭐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뭐뭐 하고 싶어요라는 게 메인 표현이었어요. 일장이었습니다. 유닛 1에 들어가는 것들. 자, 그럼 유닛 2에는요. 무게 규정에 관한 표현들이 좀 나왔었어요. 일장에서 나왔던 거, 그 유닛 1에서 나왔던 거 겹치는 거좀 제거하고 보겠습니다. 저울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 있다. 뭐뭐 있죠? 스케일, 밸런스. 그죠? 자, 그리고 놓아두다. 저울 위에 놓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울 위에 놓아두다 해서 제일 많이 쓰는 거 put이었죠. put 말고 set 써도 되죠. 어디 어디에 올려두다니까 position이나 place 써도 되고요. 놓아두다의 뜻을 갖고 있는 타동사인 lay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lay on, on the scale 하면 저울 위에 놓아주세요는 가능한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였어요. 맨 앞에 있는 단어들 각자 제일 많이 씁니다. 자, 무게를 재다라는 표현은요. 공식적으로 예예요. 그죠? 무게를 재다는 예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표현들도 무게를 재다로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scale 동사로 쓰면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재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또요, measure, 측정하다죠? determine, 결정하다, 측정하다요. calculate, 계산하답니다. gauge는요. 게이지라는 단어도 쓸 수는 있어요. 잘안 써서 그렇지 대체 표현으로 써도 해석은 다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 각각의 차이점이 약간씩 있었잖아요. 자, 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측정한 값이 단위별로 있어서 그 단위를 1cm, 2cm, 아니면 1m, 2m, 1kg, 2kg 이렇게 재면 measure에 가까워요. determine은요.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려 사항들이 앞에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determine을 사용을 해요. calculate는요. 여러 가지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전부 다 더하고 빼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운임요금 같은 거 계산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문적으로 쓰는 상황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way가 없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출제자가 way를 빈칸으로 주면 우리는 딱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 way를 빈칸으로 안 주고 way는 집어넣어 놓고 밑줄 긋은 다음에 동의어 고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 과정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동의어 문제 그렇게 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scale, measure, determine, calculate, gauge도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용기 박스 안에다가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는 과정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용기에 담다라고 할때 contain 담다죠. hold도 가능했어요. 그 안에 무엇이 홀드되어 있나요? 해서 담다라는 거였고요. 이 홀드가 이럴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 홀드가 담다, 잡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꽉 담겨 있어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을 홀드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 통관을 해야지 국내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통관이 안 돼서 뭐 세금을 안 냈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는 경우. 그것도 홀드라고요. 움직이지 않은 상태니까. 자, 박스 안에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잘 담겨 있으니까 담다도 홀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박스 안에 담겨서 옮겨지는, 배송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박스가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carry를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셔야 돼요. accommodate 하면 중고등학교 단어집에는 얘는 숙박하다. 이렇게 나와요. 숙박하다. 자, 이것도 역시 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잘안 쓰기 때문에 색깔은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는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비용을 얘기할 때요. cost, expense. expenditure 지출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말고 그냥 돈을 쓰다라고 할 때는 spend도 사용을 하겠죠. 자, 지출하다 그래서 밑에 있어요. spend, pay, 돈을 쓰다. expend 동사요. disburse 요것도 지갑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갑 밖으로 꺼내는다라고 해서 지출하다라는 동사로 씁니다. 자, 그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이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물어보죠. 귀중품이 들어있나요? 이런 식으로 가격 물어보는데 이때 valuable, invaluable 똑같이 귀한, 비싼, 귀중한 이란 뜻이었고요. worth, precious, dear, expensive 전부 비싸다는 의미고요.
high in price, 가격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high나 low를 써서 가격의 높낮이를 뜻해요. 그 다음에 costly 아니면 priceless 전부 다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귀중한, 비싼, 값비싼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유닛 2에서 우리가 봤던 표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지문 딱 보면 나오는 거 저울에 올려주세요 했어요. 요점 정리에 딱 나와 있는 애들입니다. 요점 정리에. 그래서 저울에 올려주세요가 영어로 뭐예요? Put on the scale. Put on the scale. Put 대신에 set, position, place, lay 쓰셔도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무게를 재고 나면 이제 요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운임에 관련한 표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며칠 정도 걸립니까? 며칠이 걸립니다. 이런 게 표현을 할 때 take를 사용했어요. 이건 대체어가 없습니다. take. 그 다음에 보내다. 요거 중요했죠?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거 잘 봅시다. 보내다, 송달하다, 발송하다 이렇게 사용할 때 발송하는 과정에 해당하면요. send, ship, convey, dispatch, forward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중이다 아니면 막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deliver, go out, distribute, transfer, transit on way입니다. 선생님 뭐가 좀 다른가요? 라고 하신다면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그냥 배송이라고 외우면 다 똑같아 버리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 뉘앙스가 아닐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발송 과정에만 이게 있는 게 이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접수하는 상태고요. 앞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Send, ship, convey, dispatch forward. 그리고 지금 배달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deliver, go out, distribute, transfer, transit on way예요. 뭐뭐 하는 길이란 뜻입니다. 도착해서 수령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죠? 도착하는 것에 중점을 둔 뉘앙스다. 그러면 get 도착했어요. arrive 도착했어요. reach 어디 어디에 닿다죠? 그래서 도착했어요. accept 인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도착을 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령하는 것도 종류가 있죠. 내가 직접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받다라는 표현을 할 때하고 받다. 이것도 받다인데 네, 받다라는 것은 그냥 인도하다라고 보시고 찾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서 찾아오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찾다 할 때는요. get 쓸 수 있어요. 둘 다. receive 받았다 찾았다라는 표현이고요. retrieve, pick up, claim 전부 다 소포를 찾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헷갈려요. 받다와 찾다 둘 다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했지만 뉘앙스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도착을 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내가 가서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운임을 나타내는 것도 여기 있는데요. postage charge fee 앞에서 봤어요. 유닛 3에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fare 있어요. rate 있어요. cartage에서 is 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카트에 실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카트에 실는 비용, 카티지도 비용을 나타내고요. freight 혹은 freight이지 써도 되겠죠? 자, 이것도 운임을 나타내고 운송료고요. expense 비용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닛 3에서 우리가 봤던 건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How many days? 그리고 Does it take? 묻거나 Will it take? 이렇게 물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expressions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대화체 문제를 풀 때 나오는 전형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냥 한눈에 파악하고 넘어가시라고 그걸 이렇게 작은 눈을 뜨고 보면서 이게 무슨 단어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할 필요가 없이 후루룩 넘어가시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테이크로 받는 거예요. 테이크로 질문하고 테이크로 받는 거예요. 비용 물어볼 때는요. How long, how many days 같은 걸로 묻지 않고요. How much로 묻겠죠. How much. 그리고 does it cost 혹은 will it cost.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가 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가 유닛 3에서 우리가 봤던 거고요. 단어들 조금 살펴봤어요.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 책에서
알아두기 편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꽤나 많이 알아두기를 제가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49페이지 보실게요. 49페이지 알아두기 5에 보시면 날짜 말하기 있어요. 이게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시험에서 시간 얘기하는 거랑 날짜, 이거 스펠링 같은 거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되, 아예 모르면 해석할 때 조금 곤란하겠죠.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할 때.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지, 요거였지, 스펠링 헷갈리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엑서사이즈 1에 보시면 fill in the blank가 들어가 있는데, 이 fill in the blank 한 번씩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습니다. 다른 단어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들. 관용 표현, 초기에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니까 질문들이 없어요. 자, 이제는 파악을 하셨을 텐데, 이 관용 표현 들어가는 것들은 해석하면 다 한국말로 맞는 것 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해서 맞느냐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필드에서 찾는, 쓰는 관용 표현을 고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답만 외워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관용 표현으로 들어간 것들 좀 보실게요. 54페이지에 보시면, 아, 1번에 보시면 transit time, 요게 이제 예상 기간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배송 시간, 배송 기간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additional fee 이런 단어도 있어요. additional fee, 요게 surcharge하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additional fee. 추가 요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sir, 추가, 부과금, charge, 요렇게 사용을 해서 같은 단어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하고 답에 들어간 키워드만 암기를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요거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하는 거니까 extra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extra fee.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단어에 관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 2, 3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살펴봤어요. 요게 끝이에요. 단어만 봤어요. 그러면 요 다음 강좌에서 뭘할 거냐면, 지금 우리 유닛 1, 2, 3에 들어가면 단어 봤죠. 표현 간단하게 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면서, 아, 이런 단어 있었지? 그리고 아, 요런 표현도 있었지? 한번 스르륵 읽어보시고 나면 다음 강좌에서 독해로 갑니다. 독해에서 같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독해에서도 주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게 무슨 표현이었고, 어떤 말이었는지,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후루룩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바로 뵐게요.